전기차 배터리의 핵심, 흑연 경쟁. 네, 오늘 혹시 상보라는 종목의 주가를 보셨으면 흑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. 지금 20%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리튬이 원래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가장 부각이 되다가 갑자기 2차 전지에서 또 쓰이는 게잘 쓰이고 또 비싸고 많이 쓰이는 게 흑연이다라면서 흑연에 대한 쟁탈거리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왜 갑자기 흑연이 귀해졌을까요? 사실 흑연은 기존에 뭐 리튬이 하얀 석유도 해가지고 굉장히 또 부각이 됐었고 뭐 코발트도 원료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코발트랑 뭐 리튬보다는 흑연이 사실 확보에 대한 적극성이 좀 덜했거든요. 근데 최근에 흑연도 탈중국을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흑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. 이 글로벌 전체 흑연 생산량이 110만 톤이라면 여기서 한 65만 톤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될 정도로 지금 중국은 흑연 최대 생산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지금 미국이랑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법안 같은 걸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법안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죠. 당장 2025년부터 중국에서 흑연을 우리가 좀 공급을 받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흑연에 대해서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흑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배터리에서 흑연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흑연은 배터리의 음극재 이제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입니다. 이 배터리 팩 하나에 흑연이 한 50에서 100kg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. 리튬보다 흑연의 양이 한두배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에 흑연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흑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전 세계 흑연 수요의 50% 이상이 전기차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77만 톤 정도가 흑연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 90개가 넘는 신규 광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이외에서 다른 좀 나라들에게 흑연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고 해요. 네, 확실히 좀 광물이 탈중국 현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탈중국을 하다 보니까 광물에 대한 부분들 수요나 공급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미국의 기조를 조금 따라가서 중국에서의 이런 굉장히 의존적인 공급망을 탈피하려고 할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 보여주나요?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아시는 것처럼 80%가 넘습니다. 뭐 코발트, 희토류, 리튬 거의 80% 이상 넘어가고요. 흑연 같은 경우에는 94%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핵심 광물들이 중국에 대부분 또 매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시설에 이제 공장도 그쪽 시설에 많이 매장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.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현재 지금 80% 넘게 치우쳐져 있는 중국 쪽의 이제 의존도를 2030년까지는 50%까지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렇군요. 계속해서 좀 공급망을 낮추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번에 인도 총리가 이제 같이 또 만났잖아요.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듯이 중국 외 지역에서 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좀몇 가지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주에 있는 그 흑연 업체 중에 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. 실화라는 기업이 있어요. 이 실화라는 기업과 함께 천연 흑연 공급에 대해서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.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2025년부터 천연 흑연에 대해서 2,000톤을 공급을 받기로 했고요. 이 규모는 2025년부터 계속해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 흑연 말고도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호주의 한 리튬 회사와 함께 리튬 정광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. 이 리튬 정광이라고 한다면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이 계약을 통해서 5년 동안 리튬 정광 총 생산량이 한25%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탄자니아 광산에서 천연 흑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13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는 25년 동안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렇게 공급받은 흑연을 이제 2차 전지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
지킬 예정이라고 하고요. 네. 이 밖에도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호주 업체랑 리튬 정광 공급 역시나 MOU 체결을 맺었고요. 호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. 네,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재를 만약 국산화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. 일일 것 같거든요.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수입에만 좀 의존을 하다가 이번에 국산화한 원료가 있다고요. 네,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지만 네. 이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SK 하이닉스가 네온가스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어요. 네. 이 네온가스는 반도체를 만들 때 굉장히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소재인데요. 공기 중에 굉장히 미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소재이면서도 굉장히 희귀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웨이퍼를 좀 절단하고 증착하는 그런 공정이 네. 있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엑시머 레이저가 발광을 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함께 뿜어 나옵니다. 그 기체의 95%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네온가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이 네온가스를 전량 거의 수입에 의존해서 사용을 해왔었지만요. 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수급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생겼어요. 왜냐하면 이 네온가스의 한 23%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해왔었고 나머지 5%는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 28% 정도의 수입길이 막히게 된 거잖아요. 네. 이렇게 수입이 좀 어려워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산화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국산화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. 어떤 방법으로 국산화를 이뤘을까요? 네, SK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좀 개발한 건 아니고 다른 반도체 가스 제조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국산화에 나섰는데요. 일단 TMC라는 기업이랑 포스코와 함께 한 건데요. 이제 투자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. 새롭게 네. 가스를 개발하기 그렇죠. 위해서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설비들을 활용해가지고 네온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. 이렇게 만들어진 네온가스는 포스코가 생산해서 TMC가 가공을 한 다음에 SK 하이닉스에게 공급을 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협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노광 공전에 국내산 그 국산화한 네온가스를 좀 사용을 했고요. 네. 전체 사용량의 40%를 국산 네온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40% 수준이지만 2024년까지는 이 비중을 100%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네온가스 국산화에 성공하자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. 또 다른 공정에 크립톤이나 제논가스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국산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.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지금 삼성전자도 좀 자체적으로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기 위해 가지고 좀 작업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반도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온가스 같이 소재를 또 국산화하게 된다면 이익 안정성이라든지 네. 여러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흑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흑연은 우리가 이제 천연 흑연을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가져왔었는데 네.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인조흑연을 만드는 방식으로 약간 국산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. 포스코 케미칼이 이 인조흑연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고요. 2021년에 8,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을 준공을 하고 국내 최초로 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 단독으로 이제 개발한 건 아니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이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을 위한 원료를 좀 확보를 하고 설비를 개발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료나 설비의 좀 적정성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건데요. 이렇게 인조 흑연의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, 인조 흑연을 어느 정도 국산화해서 이런 의존도를 낮추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조로 만들어도 천연 흑연을 쓰는 것과 성능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. 둘을 비교하면 어떨까요? 네,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의
음극재는요, 충전의 속도라든지 수명을 좌우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인조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천연 흑연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충전 속도가 높고요. 수명도 훨씬 더 늘어납니다. 가격도 당연히 더 저렴하죠. 그동안에는 이제 인조 흑연에 대한 제조 난이도가 워낙에 이제 높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생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왔지만요. 이제는 포스코 케미칼이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도 이제 인조 흑연에 대해서 해외 수출 계약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. 앞으로도 이제 인조 흑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포항 쪽에도 또 1만 톤 규모의 2단계 공장까지 증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천연 흑연 그리고 인조 흑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아예 그런 흑연을 쓰지 않고 흑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최근에 또 부각되는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쓸 수는 없을까요? 네, 이제 최근에 또 차세대의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실리콘입니다. 실리콘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로 사용되는 차세대 소재, 새로운 소재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실리콘은 천연 흑연에 비해서 좀 용량이 높고 가격이 저렴합니다. 네. 또한 실리콘의 함량이 좀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행거리가 증가하게 되고요. 또 충전에 필요한 시간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실리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천연 흑연에 비해서 약간의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. 네네. 부피가 커지면 배터리의 용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실리콘이 충전이랑 방전이랑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의 수명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터리에 첨가되는 실리콘의 최대 양이 10% 수준이거든요.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리콘을 투입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터리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실리콘의 단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실리콘을 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실리콘을 좀 코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실리콘이랑 다른 소재랑 좀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사용한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실리콘이 좀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이런 부분들이 단계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흑연을 이제는 대체해가지고 실리콘으로 배터리 음극재를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다른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.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% 실리콘으로 구성된 퓨어 실리콘 기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이 밖에도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음극재 생산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SKC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이랑 함께 리튬 메탈에 대해서 좀 상용화를 위해서 음극재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리튬 메탈을 사면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극재의 좀 에너지 밀도 같은 것들을 기존 흑연과 비교해서 한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고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리튬 메탈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2026년에 좀 상용화할 목표로 지금 기술 개발에 박차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확실히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뜨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리튬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흑연까지 좀 음극재 쪽으로도 같이 매기가 옮겨오면서 이슈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 흑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